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장님, 사장님이 이동하시려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, 맞은가요? 예, 예, 맞습니다. 근데 사장님, 올해 이동해봐도 그닥 좋은 운이 아니야. 아, 왜 그런가요? 왜 그러냐고? 예. 왜 이동하려는지 나 한번 물어볼게요. 나 요즘에 너무 뭐, 예전에 비해서 장사도 너무 안 되고, 좀 여러 가지, 뭐,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래서, 그렇게 해서 좀 이동해보려고 그래서 왔습니다. 주위 사람은 관계? 네. 뭐, 열심히 살았고? 아니, 그렇죠. 저는 어떻게 살아오면서 남들 도와주려고 많이 했고, 뭐, 예. 그 사장님 말씀, 직원들이 나를 배신하고, 네. 잘해준 은덕도 모르고, 네.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냐? 지금 이 소리잖아. 아, 예, 그렇죠. 그치, 네. 엉망의 소리를 지금 하는 거잖아. 네. 잘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.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. 네. 뻔뻔스럽다. 예? 뻔뻔스럽다고. 아, 저 가면 내가 벗겨드릴게. 네 가면을 오늘. 알았어요? 아니, 어떤 면에서 자꾸 가면이라고 그러시는지. 당신 가면 썼잖아. 어? 당신 있잖아. 예. 남들 보기에는 착한 척 혼자 다 하시면서 뒤에서는 당신 직원들, 불쌍한 애들만 골라가면서 참 없는 사람 많이 돕고 사는 사람이다.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겠지? 도와주면서 살았는데요. 그렇게 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잠깐만. 도와주면서 살았다고? 예. 아, 내가 이래서 성격 변태가 되는구나. 네 같은 사람은 점을 보면 변태가 안 될 수밖에 없어. 있잖아. 어린 애들, 순진한 애들, 갈 곳, 오갈 곳 없는 애들, 아버지같이 거둔 척 하면서 그 뒤에서 있잖아, 걔들 가지고 몸 만져가면서 성 플러스 성 억지로 하면서 뒤에서 너 나가면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, 아닌가? 아, 그걸 어떻게... 아... 야, 분명히 말했어.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은 안 한다고. 아무리 싸가지 졸라게 없어도. 야, 네 와이프한테는 해줘, 이 XX야. 응? 어린애들, 착한 애들, 응? 번갈아 가면서 왜 그런 짓 하면서 착한 척은 혼자 다 해가면서 걔들이 나갔을 때 너희 이야기 좋게 할 것 같아? 그러고 어디서 사업 안 된다고 무슨 사업에 점을 보라 이 X야. 야, 아무리 있잖아 인생 같은 세상이라도 너같이 안 살아. 아무리 있잖아 너 떡쟁이 그렇게 좋아도 너같이 인생 그렇게 안 살아 이 사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가지고 이빨 함부로 놀려. 이빨 다 뽑아버리고 자네. 아가리 닥치시지?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... 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? 애들 고통의 눈물소리가 나한테 한달하게 들리는데? 내가 너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며? 어?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 줄 것 같니? 아, 뻔뻔스럽다. 너 같은 것들은 아예 정보로 다니지 마세요. 쪽팔리지도 않아요?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정보로 오세요? 그럼 뭐 저 점 안 보겠지도 않은 거예요? 야! 싸워보자. 아니, 안 보면 되잖아. 씨발, 장난해? 야, 내가 장난하는 거야? 아니, 너, 장난하네. 내가 전 보고 왔는데. 네가 장난한 거야, 이 X야. 어린 애들 건드리지. 아이고, 왜, 씨발, 진짜. 그러면 네가 X야. 누가 X야. 야, 장난해, X야. 나 장난이라고, 이 X야. 누가 장난. 이게 진짜 죽고 싶어? 이게 정말 어디서, 씨. 야, 그래, 죽여봐, 이 X야. 뭐? 죽여봐, 이 X야. 한번 아이, 죽여봐. 씨발, 진짜. 죽여봐. 야, 됐어, 씨. 너처럼 안 보면 될 거 아니야? 야, 어린 애들한테 못 알아서 그게, 어? 할 말이라고 해? 야, 내가 너무 X겠어? 야, 조심해, 야. 주동이 조심해? 야, 네 같은 애나 조심해. 알았어? 꺼져, 씨. 에이씨. 꺼져, 씨. 에이씨. 어디서 소리 X야, 진짜로. 이게 정말.